현재 최고위원 아니시죠? 그런데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아니, 저는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서울시당 네. 위원장에 당선되셨는데 축하부터 좀 드리기 좀 늦었습니다. 포부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포부하고 감에 이 최고위원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서울시당 위원장이? 아, 아닙니다. 당선이든 최고위원이 더 높습니다. 아니, 지방선거 좌우하는 데 같은데. 하여튼간에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젊은 서울 혁신시당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서울 승리 없이 지방선거 승리는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네. 또 서울 승리 없이 대선 승리까지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동안 윤석열 정권 2년, 또 오세훈 시정 3년에 대한 이 심판이 결국 또 총선을 통해서 있었지만 네. 결국 그 심판의 쐐기를 박는 것은 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서울 지역 승리를 네.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네. 그를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시당도 이제는 당원 주권 시대에 맞는 네. 당원 주권 시당 또 더 소통하는 민주당 방송국 시대를 열고 또 더 여러 연결되는 네. 이 직능과 지역위원회 등도 연결되고요. 여러 지방선거를 조기에 준비해서 미리 득점해 놓고 네. 또 이기겠다 승리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어게인 2018 승리를 만드는 91만 번째 당원이 될 것이고 또 251만 번째 서울 시민이 되겠다라는 포부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좀 서울시장 후보 자천 타천 좀 거론되는 인물들이 좀 있죠?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저희 우수한 또 민주당의 이 유능하시고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네, 그분들이 아마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네, 저는 좋은 성과를 네. 이제 꼭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밀카 키무라라는 놈이 장경태 의원 파이팅 해갖고 저희들한테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서울시장 후보 경선 그것도 당원 경선 100%인가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저희 이제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이상은요. 네. 이 당원 50%, 국민 50%가 경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열하겠네요. 치열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의원님은 네.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후보로 안 나가세요? 아니, 저는 네. 일단 서울 지역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죠. 저보다 훨씬 또 멋진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열심히 도울 예정입니다. 네. 그 어제 기자회견 하시고 페북에도 올리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오세훈과 예. 오세훈도 또 나오나요 이번에 서울시장? 뭐 정보 없습니까? 아마 대선으로 직행하지 않겠냐. 아, 그래? 이제 서울시장 벌써 이제는 뭐 거의 이제 네 번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아 많이 했다 예, 진짜. 예 지난 뭐 2011년 사퇴할 때 이미 재선 서울시장이었고요. 예. 2006년, 2010년에 승리했고 2021년 보궐선거와 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네 번이나 서울시장 했으면 다섯 번 서울시장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본인도 아마 17년 대선 혹은 뭐 그보다 당겨질 수도 있는 대선을 네. 미리 좀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원하고 붙겠네 둘이서 하여튼간에. 그러니까요. 네. 그 오세훈 시장과 어제 발표하신 게 이제 중요한 그 매개고리들이 나오던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오세훈 시장, 삼부토건, 미래에셋증권 이게 또 개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정리부터 먼저 좀 해주세요. 현인마을 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예.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1차와 2차에 걸쳐서 현인마을 개발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1차는 2003년에 이명박 시장 당시죠. 네. 여러 도시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되 네. 단독주택지를 전체 면적의 30% 이상 공동주택지를 70% 이하로 개발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도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삼부토건과 동양건설 사업 등이 네.
페이퍼 컴퍼니인 우리강남 PFV를 만들고 예. 이 4,270억 정도를 대출받아서 네. 이 전체 4만여 평 중에 3만여 평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면서 변질적으로 이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주택지 70%가 무너져 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네. 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서울시가 2009년에 네. 이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 일대죠. 허니마을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네. 어, 또 조합 설립 인가까지 해줍니다. 오세훈이가요. 뭐 그러다가 예. 오세훈 시장이 이제 사라지면서. 예. 또 산부통원 등이 자금 확보를 견디지 못하면서 2015년에 이제 중단이 되고요. 뭐 거의 실패로 끝났다. 네. 라고 보여 봤었는데 2021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복귀하자마자 네. 시즌 2가 시작을 됩니다. 어, 그래요? 현인마을 시즌 2입니까? 예. 예. 그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국토위 이 위원 할 때 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분명히 물어봤었거든요. 여러 예. 특혜가 있냐? 예. 어, 뭐, 여러 가지 특혜가 있는 것 같다, 인허가 과정에서 했더니, 오세훈 시장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시장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네. 이, 아직 작은 동네 마을에 불과하다면서, 크게 우려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어, 네. 근데 이거 우려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갑자기 이제, 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해줍니다. 이 마을을 소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등의 요구대로. 네. 그래서 결국 최고급 주택을 지어서 어이고. 평당 1억 3천에서 1억 5천만 원에. 평당 어이고. 예, 평당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네. 뭐 20평짜리 아파트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한 1억 5천 정도 되면요. 네. 20평짜리 아파트면 30억짜리인 겁니다. 어이고 엄청나네. 네, 그런 집을 이제 분양하겠다고 하는 거죠. 네. 여기 뭐 가짜 조합원들이 있다면서요? 177명에. 네, 뭐, 아마도 이제 여러, 뭐, 딱지라고 하죠, 보통. 네. 이제 막 넣어놓고 이제 분양하게끔. 네. 근데 이것도 뭐 아마 이 입찰이나 이런 것들도 공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네. 또 30세대씩 다 쪼갰어요, 또. 아, 그래요? 예, 222세대인데. 네. 또 뭐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걸 걸리지 않기 위해서 네. 각각 30세대씩 다 쪼개가지고 이 개발을 했고요. 근데 실제 네. 개발사는 한 군데인데 예 그래서 뭐 워낙 이 투기 목적과 호화 주택 의혹이 많은 사업이고요. 네. 또 이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도 안 걸리기 위해서 꼼수 쪼개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올해 이 이 아마 올해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크게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언론에 오세훈의 비리 의혹이라든가 연루 의혹이 이런 게 있다라고 좀 나온 게 있어요? 혹시 밝힐 만한 것이? 뭐 어찌됐건 이 오세훈 시장 때 이 설립인가들이 이전되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국정감사에서나 또 아마 뉴탐사 보도를 통해서 네네네. 보다 더 이 좀 더 구체적 내용들이 더 심도 깊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한번 누구 증언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 교수라든가 뭐 그분이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네, 주목해 봐야겠군요 이거는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장경태 의원님의 또 기자회견 한번 또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화요일입니까? 다음 주 언제죠? 심우정 검찰총장 청문회가 열리나요? 의원님? 법사위에서요? 예. 9월 3일에 아, 9월 화요일이네요. 심우정 예, 화요일에 이 심우정 이 법무부 차관이죠. 네, 네. 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이날 증인들이 많이 신청된 것 같은데요. 눈에 띄는 사람이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입니다. 그 왜 신청하셨습니까? 네. 김진우는? 뭐 이 김건희 오빠란 사실만으로도 네. 요즘 대통령실에 이 비공개 회의에 자주 출몰한다라는 의혹 등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어제 이제 그 국회 운영위 박성중 원내수석 질의를 통해서 네. 출입 기록에 대한 요구 등이 있었고요. 예. 뭐 아마 제출을 안 할 가능성이 높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와 네. 김건희 여사 오빠와의 관계가 여러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폭로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가 그러면 대통령실을 왔다 갔다 했다고요? 예,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현재.
아니, 자기 여동생 보러, 황당하죠. 자기 여동생 보러 갔겠지, 뭐. 어? 심심하니까. 아니에요? 뭐 어? 아무리 할 짓거리가 없어도 가족들을 어. 대통령실 관저에서 이렇게 만나고 하는 야.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요. 예. 대통령실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또 의혹이 있어서 대통령실의 비공개 회의에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참석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차차 인사청문회에서 또 상당히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아직 뭐 나온 사실만 제가 의원님한테 확인할게요. 그 누군가 최은순의 그 부동산 개발회사 뭐죠? 뭐 하나 있잖아요. 양평에 있는 거. 네네. 거기 대표가 ES 뭐 예. 거기 대표가 김진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호가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종호한테 오빠 오빠 했는데 그 나중에 누가 얘기했는데 김진우하고 이종호가 친구 사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뭐 그런 얘기도 뭐 이종호와 김건희의 관계는 네.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관계고요. 제가 예. 지금 알고 있는 바로도 네. 여러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전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심우정 총장 후보자와 김건희 친오빠 김진우 씨와는 네. 휘문고 80일에 동기 동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뭐 추측하고 있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는데 네.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보시면 아마 많은 의혹들이 또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빨리 터트리면 안 되죠, 원님, 그죠? 대비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추측할 수 있는 게제 추측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심우정이가 검찰총장 되는 데는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뭐 그러한 얘기는 좀돌수 있겠네요.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뭐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아, 네, 그래 사실. 엉망이구나 진짜. 아유 볼 수가 없어. 하여튼 네. 아? 그렇습니다. 그 지금 법사위에서 예산결산 소위원장 맡고 계세요? 원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건 예. 어떤 일 하는 거예요? 이거 검찰청, 뭐 대검, 뭐 예산 다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이 상임위마다 비강 네. 기간에 대한 이제 여러 입법권뿐만 아니라 네. 예산 이 심의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 법사위의 이 비강 기관인 법무부와 네. 공수처, 감사원, 네. 법제청,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이 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관들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지난 월요일에 했고요. 네. 이 법무부, 이 대검이 속한, 대검찰청이 속한 법무부와 감사원이 특활비, 업추비, 출장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맞습니다. 예. 저희는 결산심사 자체가 사실 특활비나 업추비에 대해서는 어려웠고요. 네. 심지어 기본 경비인 감사원의 업무용 특수비 5억 7천여만 원에 대해서도 네. 지금 증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하지 않으면 그만큼 예산도 없다. 주지 마요. 그만큼, 어? 예, 당연하죠. 대검 특활비고 주지 마요. 그거. 아니, 저희가 저번 뭐 작년이나 재작년 이제 예. 지도부에서도 네. 이 특활비를 여러 번 삭감해 왔습니다, 아, 이미.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판 협상할 때 네. 정말 저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저놈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볼모로 하고 야당이 볼모라는 게 아니고 이 여당과 이 대통령실이 네. 볼모로 하고 이 여러 뭐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라든지 네. 저희가 지역화폐 관련된 민생회복 관련된 예산을 네. 증액해 주는 조건으로 특활비를 일부 남겨뒀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1억 2천 전액 삭감해 버리니까 저희가 거의 예. 6천억 정도 살렸고요. 뭐야? 또이 민생회복 관련 지역화폐 네. 등이 예산 3,500억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특활비를 살린 조건을 그들이 이제 요구했던 거거든요. 예, 네. 이런 것들, 이 요구를 수용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 이 국민들을 위해서, 네. 민생회복, 이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을 위해서 특활비를 살리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국회인가요? 아니면 회의에서인가? 이재명 대표 있는데 한동훈 무슨 동영상 트셨어요? 청담동 술자리? 아, 예전에 최고위원 할 때요. 아, 그건 아, 뭐예요?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때 아,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인데요. 그 옛날 얘기인가 이게 이건요? 한 거의 2년 전, 한 1년 반 됐는데요. 그, 아,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아니, 안 어, 갔으면 안 갔다. 그렇지.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뭐, CCTV 다 제공받고 하면 되는데, 아니, 지금도 CCTV를 제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라는 어떤, 사실 확인 차원에서 또 법무부 장관의 뭐 핸드폰도 물론 제출을 핸드폰 비밀번호도 제출 안 하는 한동훈 장관이지만 한동훈 장관의 이좀이 무대뽀를 지적하고자 최고위에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다시 네. 언론에 다시 난 거구나. 난또뭐 최근에 또 우리 의원님이 트신 줄 네. 알았어. 뭐. 아, 아니 아닙니다. 그날 한참 논쟁이 있을 때 네. 그랬죠. 그 뭡니까 저 한동훈 뭐 누차 얘기 된 겁니다만은 제3자 특검법도 꼬리를 내리고요. 뭐 없던 일로 하고 우물딱쥐물딱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재보궁적 의원이 받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뭐 제보 공작이든 뭐 사후 모의든 제보 실수든 저는 다 받겠다 네. 나와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미 이 제3자 특검을 이야기했었고 네. 당대표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의지를 밝혀왔는데 예. 심지어 본인이 임명한 정책위 의장이자 지명직 최고위원마저도 예. 지금 한동훈 대표의 편을 쉽사리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한동훈 대표는 결국 네. 뭐 꼬리 내리는 모습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당대표 간의 회담마저도 뭐 생중계하자라는 황당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나마 배짱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이 배알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뭐 네. 대통령에게 그냥 백기투항하는 과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당내외에서 어제도 진성준 정치의장이 어느 언론에 와서 얘기했던데 자 실무회담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굳이 바쁜데 그 시간 내서 한동훈 만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동훈이 원하는 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동훈이든 누구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정치를 비껴갈 필요 없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 전공법으로 이 모든 이 실타래를 네, 대통령이 풀어야죠. 왜 야당 그렇지. 탓만 합니까? 글쎄 결국 영수회담 해서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결단하겠다. 예를 들면 뭐 이미 그제 있었던 법원 판결대로 네, 이제는 방송사 안 하겠다. 방통위 그렇지. 2인 체제 이제는 운영하지 않고 네, 이 야당 추천 인사부터 추천받겠다. 네. 라든지 이 뭔가 이 정치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한데 대통령이 다꽉 틀어쥐고 막고 거부권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 국정이 마비되는 거죠. 국정을 스스로 마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만나서 뭐 국민을 위해서 뭐 해결될 건 거의 보이지가 않고 한동훈 장난이나 치고 그죠? 그렇죠.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한동훈은. 그러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 만나야 뭔가 국정에 뭔가 실마리가 좀 풀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그렇습니다. 중요하네요. 네? 그랬어요. 영수회담을 해야지. 뭐 지금 어제 제가 이제 MBC 100분 토론에서도 네. 결국 결론은 영수회담이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 그런 의지가 있나요? 영수회담한 의지가 있나요? 대통령이 영수회담커녕 국정을 운영할 의지도 없는데요. 그 영수회담 의지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그 꼬라지를 보면은, 의원님 더잘 아시겠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고, 한치의 뭐 사과도 없고, 한치의 협력도 없고, 일도 없이 그냥 이거는, 과거에 전두환 독재자도 이 정도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부드럽게 할땐 부드럽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정체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냥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니까요. 예. 키시다 총리와 한국에서 회식할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다만, 아, 일본에서 우리 형님한테 좋은 대접 받았으니, 예. 또, 우리
일본 형님 오셨으니 아주 거나하게 진수성찬 차려서 어. 네, 한번 가, 이 홈도 한번 잡아봐야겠다. 소위 그 일본어도 잘하신다고 하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서도 정말요? 어린 시절 다녀오신 적도 오, 있고 일본어 잘한대요? 스키마생? 뭐 해갖고? 예, 뭐 강원도 잡고 하시겠죠. 어, 그 한남동 네. 관저의 그 증축한 사우나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면 되겠네. 어디 오마이뉴스 뭐 드레스룸도 있으니까요. 아 드레스룸까지 있다고. 예, 그렇죠. 거기 증축이 드레스룸과 사우나라고 하는데요. 어. 그것도 좀 나중에 다 공개 밝혀지겠죠. 아니 뭐 기시다 왔을 때 모시고 가서 사우나도 해드리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 사우나도 일본식 사우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궁금합니다, 좀 진짜. 그러네요. 아주 구중궁궐이라 그러더라고. 구중궁궐 한 나오는 얘기들이요. 예. 자 이건 전에 법사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장시호하고 김영철의 이 뭐 주말 미팅? 그러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미팅? 하여튼 뭐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아들 생일 뭐 일요일에 21번 이거 서영교 의원이 얘기한 거 토요일에 11번 이게 지금 그 검사실 호수가 다 나왔죠. 1106호, 1112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구치소에서 출정 나갔던 1106호는 네. 대검의 김영철 부장의 방이었고요. 네. 이 아들 생일로 한 것으로 보인 네. 이 1112호 네. 노에 대한 여러 공방이 있고요. 예. 1114호도 있고요. 아이고. 예, 여러 출정이 워낙 많이 나갔습니다. 68회나 네. 나갔기 때문에 예. 그 68회 중에서도 일요일에만 21번, 네. 토요일에 11번, 어. 또 크리스마스에도 나가고 설날에도 나가고 설날도 나갔어요? 그래서 특검의 수사관들이 크리스마스와 네. 설날에도 진정 나오셨었는지 한번 뭐 그 정도로 뭐 주말에 좀 나와서 특검 수사관들 일했을 순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이렇게 많이 나와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크리스마스와 설날엔 가족과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장시호 가족과 보내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김영철 검사가 정말 데이트하고 싶었는지 뭐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차 밝혀지겠죠 뭐. 이게 결국은 이런 부적절한 만남을 통해서 딜을 하고 사법 뒷거래하고 했다라는 게 다 정황과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뒷거래 정도만 끝나면 뭐 제가 네. 이렇게까지 좀 더럽게 생각 안 할 텐데요. 예. 뭐 여러 공유 숙박 어플, 뭐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서 네. 정다은 씨가 실제 이 비앤비를 잡아주기도 했고 또 다른 분 증언을 통해서 네. 뭐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라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뭐 오빠 동생 사이라고 사실 검사가 피의자와 호칭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네. 이렇게 만약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면 정말 저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검사가 이렇게 피의자랑 만나는 게 네. 사실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또 일화도 있고요. 아, 맞아요. 뭐 있어 네. 잘린 사람도 있죠. 높은 분도 있고 하니까요. 아그 네. 모른다고 하는 사람 잘 텐데. 네. 그 네. 근데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가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겨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죠? 예. 근데 정다은 네. 씨가 그 사람도 나중에 나오고 뭐, 앞으로는 본인이 안 나오니까 확인하기가 한계가 예. 있긴 앞으로 했습니다. 이 예. 검사들 탄핵이 다른 사람들 좀 강백신이나 문다가 그 탄핵 청문을 추진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요. 네.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까 법사위에서? 네, 네, 저희가 이제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그렇죠. 개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기국회 때 네. 나머지 어미준 강백신 흑상현 검사에 대한 이 탄핵조사 청문회를 할 예정이고요. 아 그래요? 네네 9월 중에 할 예정이고 네. 10월에 또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네. 또 한 차례 이분들에 대한 비위 의혹 등이 또 다뤄질 예정입니다. 아 김영철은 또 안 하나요? 나와야 하지 근데 안 나오는 김영철 검사도 처음에는 뭐 조사 청문회 등을 통하지 않더라도 네. 국정감사 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정감사 때는 다 보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국정감사 네, 때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검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부지검 저희 부지검 등도 국정감사 이 감사 대상으로 넣으면 당연히 해당 차장검사 나와야죠. 아, 안 나오고 또 도망가는 거? 에어비앤비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오고 국정감사에서 어?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공무원이 국정감사를 회피하고 도망가면 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검사들이 좋아하는 강제 연행해 와야죠. 아, 저희가 그렇군요. 아, 그럼, 네, 포승줄 한번 묶어보고 싶네요. 저도. 그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좀 뭐 중앙일보나 이런 언론에서 많이 떠들긴 하는데 그래도 좀 걱정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그 이재명 대표가 85% 얻은 것은 뭐 감동할 말이 아니다. 뭐 강성당원이었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느냐. 또 이제 초일회라고 그때 경선에서 그 탈락한 진분들 떨어진 분들이 초일회라고 움직인다. 또 새로운 미래가 양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한다. 이런 언론 기사들이 있는데 이건 내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문제. 이번 전당대회는요, 네. 사상 최대 당원들이 사상 최고 높은 투표율로 참여한 전당대회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 과거의 언론들이 뭐 투표율이 낮다 어쩐다 했지만 네. 사실 과거에는 온라인 투표와 ARS를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네. 이번엔 온라인 투표를 먼저 진행하고 그렇죠. 이 ARS를 마지막에 진행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ARS가 온라인 투표의 한 4분의 1 정도 투표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한 10% 정도가 투표를 안 했을 때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뭐 이 전체 예년에 비해서 좀 다소 낮아 보이긴 했지만 네. 이 예년에 보통 35% 정도의 투표율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뭐 한 32, 3%다라고 해서 낮은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언론에 비판이 있었는데 네. 잘못된 비판이었고요. 이번엔 사상 최대 42% 넘는 당원들이 투표를 했던 네. 그리고 과거에 60만, 70만 당원이 아닌 이번에 120만의 당원들이 가장 많은 수의 당원이 네. 가장 높은 투표율로 한 사상 최대 투표였기 때문에 네. 만약 저희 120만 당원이 개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는 네, 무겸 총리께서 민주당원 네. 그 김부겸 총리께서도 개딸 아니신가 싶고요. 네. 네, 과거의 전당대 역대 전당대 어떤 전당대보다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왜 그런 말씀하신지 잘 이해와 공감이 되질 않네요. 뭐 정치 행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 행보할 때 좀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삐딱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 이... 뭐 네, 정치 행보 이제 안 하시겠죠. 안 합니까? 네. 아, 뭐, 본인도 이제 여러 차례, 예, 뭐, 정치에서는 이제 한 만큼 한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뭐, 네. 뭐, 그걸 저는 그렇게 존중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대단히 감사한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우리 당원들께서 일단 이번 전당대회에 압도적인 네. 또, 야, 이 정말, 투표 참여와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도 네. 이번에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정말 가장 높은 투표율, 네. 그 전대보다 더 높은 투표율과 정말 높은 투표율을 거둘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신 성원만큼 네. 꼭 지방선거 압승으로 보답하겠고요. 네. 네, 또 꼭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무너져가는 대한민국과 서울시정을 네. 또 바로잡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